지하였어. 베이비 오이스터야. 네? 베이비 오이스터야. 앨리스에 나오는 애기들. 다. 우와. 앨리스랑 콜라보였나봐. 귀여워. 오, 귀여워. 오, 이거 귀여워요. 이건 좀 사고 싶다. 너무 예쁘다. 봐. 크립톡이야. 아, 귀여워. 크립톡 너무 귀엽다, 이거. 오늘 며칠이야? 오늘요? 16일이야. 16번이야. 아,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무겁다. 오늘은 이걸 꼭 해가리라. 오, 두꺼워. 뒤에 되게 예뻐. 너도 찍어. 짜잔. 하는 건가? 성격 급한 한국인. 짠! 오늘은 슬로코스터 시크릿룸에서 구매해온 럭키박스를 개봉해볼 거예요. 이거는 7만원짜리 럭키박스였고요. 안에는 무려 20만원 상당의 굿즈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시크릿룸은 단 이틀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끝나 있을 거고요. 이 럭키박스도 무려 30개 한정이라서 제가 당일날 오픈 전부터 줄 서서 들어가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걸 구매해왔거든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작은 백에 제가 오늘 구매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거는 스탬프를 찍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거는 그냥 체험하는 그런 거였고, 첫 번째로는 이런 스티커 팩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4,000원이었고요.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랑 작은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진짜 너무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런 스티커팩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4,000원이었어요. 이거는 구매하니까 받은 스티커? 이것도 넣어주신 스티커? 이거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스티커였어요. 제가 여기서 구매한 것은 짜잔!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촬영용으로 할인되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이 49,000원인데 할인해서 29,000원이더라고요. 이건 안 살 수가 없지. 하자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였어요. 짜잔! 이렇게 현란한 일러스트가 그려진 티셔츠입니다. 소매 끝에 여기 자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약간 오버핏으로 입어주려고요. 이 티셔츠랑 이 스티커만 빼고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소소일작이라는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한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니까 주신 거고 이거는 제가 선물용을 구매한 거라서 까보진 않을 거예요. 선물용으로 구매한 인스탁스 필름이고요. 이거는 카메라 마그넷, 이것도 카메라 마그넷,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산 마그넷. 3만원 이상 구매를 해서 캡슐 뽑기를 돌려서 요거를 당첨받았습니다. 이것도 스티커예요. 이렇게 오늘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 럭키박스를 개봉을 해볼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오늘 들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무거워요. 구성품이 대충 적혀있는데요. 의류 1종, 리빙굿즈 1종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약 20만원 상당의 럭키박스입니다. 스티커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테이프로 다 붙여져 있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설명문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발매트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무거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발매트로 보이는 게 잡히는데? 네모난 발매트. 네모난 발매트? 하나, 둘, 셋. 어머! 우와! 짠! 이거 귀엽다고 생각했던 발매트예요. 대박. 오늘 완전 운 좋은데요? 이거 너무 귀여운 고양이 발매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발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네이비 색깔에 아이보리색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크죠? 우와. 약간 취향 안 타는 그런 네이비 색깔이에요. 너무 이쁘다. 제가 지금 조명을 켜놔서 지금 번들번들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광택이 없는 그런 러그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게 얼마짜리 제품이냐면요. 이게 또 럭키박스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요거를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브라운이랑 네이비 두 컬러가 있고요. 가격은 39,000원인 제품입니다. 심지어 2월 상품도 아니고 4차 리오더까지 들어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오! 어쩐지 럭키박스가 되게 무거웠는데 요런 발매트가 들어있었어요. 대박. 그러면 이제 의류가 하나 남아있겠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무겁거든요? 어? 의류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의류로 보이는 것을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뭘까? 프린팅? 여긴 미치고. 하나, 둘, 셋! 어? 아! 여기에 조그맣게 프린팅이 있는 기모 맨투맨입니다. 여기 맨투맨 되게 가격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짜잔! 이렇게 생긴 그냥 무난한 회색의 맨투맨입니다. 넥라인 시보리는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슴팍에 조그만 그림이 있고 포인트는 소매에 있었습니다. 소매에 100%라고 적혀 있고요. 반대쪽에는 U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디테일은 없는 제품이고요. 안에 보시다시피 진짜 두꺼운 기모 제품입니다. 지금 입으면 진짜 더울 것 같은데 입어봐야 되나? 이것도 가격 한번 볼게요. 이거는 베이지랑 두 컬러가 있고요. 가격은 59,000원인 제품입니다. 이것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98,000원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뭐가 남았는데 뭔가 조그만 거 스티커로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 자잘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자잘한 것부터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우와, 이거 아까 거기서 팔던 건데? 이런 자잘자잘한 게 다 들어있었어.
이런 카드예요, 카드. 봉투까지 있는 세트입니다. 이렇게 봉투까지 있고요. 미니 카드. 근데 이거 아까워서 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안 샀었는데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우와, 나 안 생일 잘했다. 다음은 하나, 둘, 셋! 제가 산 스티커가 여기 들어있네요. 아, 역시 불안했어. 이런 게 약간 개수 채우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나왔습니다. 하나 더. 하나. 어? 그립톡인가? 그립톡도 귀여운 거 되게 많았는데. 하나, 둘, 셋!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와, 이거 그립톡. 그립톡 진열이 되게 귀엽게 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립톡도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가격을 책정해보자면 이 그립톡은 18,500원짜리 제품이었어요. 엄청 비쌌네. 그러면 다음 뭔가, 아 이거는 아까 나온 스티커 같은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아까는 요 노란색 고양이만 있었는데 얘도 담숙인가? 얘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럭키백만 사면 되는 거였어.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제품이 남았고요. 이거 뭔가 딱딱한데 이것도 러그일라나? 이렇게 딱딱할 제품이 있나? 마지막으로 이것도 개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되게 무겁네? 와,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우와, 안 사길 잘했다. 짜잔. 요렇게 조그만 가방이랑 요거는 스티커예요. 우와, 요런 스티커랑 요 가방. 가방 너무 귀엽죠? 뒤에 이거 택도 되게 디자인처럼 이뻐요. 그리고 여기 가방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안에 요렇게 뭔가 엄청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슬로우 데코 파우치 세트. 이게 3만원인 제품입니다. 약간 흉기 같은 이런 집게가 있고요. 오, 되게 큰데? 그리고 자수용 가위? 이게 왜 들어있지? 스테이플러 심? 그 다음 엄청나게 큰 스테플러가 들어있습니다. 오, 색깔은 랜덤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초록색이 나왔네요. 오늘 뭔가 초록초록한데? 오, 뭔가 되게 신기한 그런 굿즈를 파네요. 이게 얼굴보다 커. 문구 브랜드인 피스코리아라는 곳이랑 협업해서 나온 제품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가방에, 오, 이것 때문에 되게 무거웠구나,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가방 되게 튼튼한 소재라서 그냥 가방으로 들고 다녀도 될 것 같거든요. 끈도 이런 색깔이라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있는 럭키박스였습니다. 저는 총합해서 한 15만원 정도? 제가 7만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2배 정도의 금액대의 제품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이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와, 와, 기모. 오, 짠! 이렇게 오늘은 슬로코스터 시크릿룸에서 구매해온 럭키박스를 개봉해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럭키박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